과일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.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청과시장인데요. 손님이 막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간간이 뜸뜸이 한 사람씩 오잖아. 물가가 비싸가지고 작년에는 한 6만 5천에서 7만 원씩 가져왔어요. 근데 지금은 12만 원, 13만 원. 서가 아니라 금값이에요, 금값. 아, 그래도 시장인데 좀 저렴하지 않을까요? 하지만 역시나 비싼 가격입니다. 자, 비싸서 안 팔리는 사과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? 요즘 폐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지를 못해요, 우리가. 폐기해서 하나 버릴 정도면 만 원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고요. 먹든지 아니면 식당에 싸게 구입하는 식당으로 싸게 또 나가는 수가 있어요. 많이 줄이죠. 많이 줄이는데도 금액은 올라갔고 거기에 비해서 뭐 수요가 전혀 없으니까. 폐기하는데도 비용이 들어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한 통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. 사과, 배 뭐 많죠. 안 팔다가 못 파는 것들. 아주 비싼 사과나 배는 싸게라도 파는데 뭐 그것도 유통기간이 있어서 생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경우도 있죠. 네, 이렇게 버려지는 비싼 과일들, 상인들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습니다.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버린다면 또 뭐 우리 상인들은 손해인 거죠. 자, 이번엔 사과 가격이 오른 이유를 알아보러 간 충주시의 한 사과 농장. 지난해보다 더 나은 작황을 위해 새해 사과 농사 준비로 바쁩니다. 작년 수확량 얼마나 줄었을까요? 30톤을 따야 되는데 약 한 17톤? 이 정도 수확을 본 거예요.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으니까 습한 기후 때문에 병충해가 더 번식을 했고 사과꽃이 필 때 냉해가 왔습니다. 수정이 안 된 거예요. 또 우박이 때려가지고 사과양이 또 없는 겁니다. 좋은 사과가 나올 수가 없었던 환경인 거죠. 네, 저장 창고 안에도 사과가 많이 없겠는데요. 자, 문을 열자 사과 박스가 살짝 보이죠. 자, 저장 창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, 휑할 정도입니다. 저 횡 높이 밑에까지. 이걸로 이제 아홉 단이죠. 겨울에 팔았다고 해도 이 절반 정도는 사과가 남아있어야 돼요. 네,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위까지 빽빽하게 사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창고인데 옛날 이 사진처럼요. 네. 하지만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면서 현재는 절반도 못 채운 상황입니다. 한 4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사과도 쓸만한 사과가 없다는 거지. 썩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심하게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이상 기후로 인해 생긴 상처들 품질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. 이제 정상적인 건 다 판매를 하고 작거나 색이 안 좋거나 흠집이 나가지고 이제 가공용으로 있는 정도 사과만 남아 있어요 지금. 네, 사과즙으로 가공할 사과도 얼마 남지 않은 실정입니다. 올해도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빨리 꽃이 핀다든가 또 가을에 또 이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병균을 갖다가 또 전염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사과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. 자, 이상 기후로 가격이 오른 건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. 사실 모든 과채가 다 올랐습니다. 네. 자, 충청남도 논산시 이번엔 과채 가격 급등으로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는 한 농장주를 만나봤습니다. 아침에 이렇게 토마토가 없는 거야. 이거 있는 게 하나도. 이렇게 지금 이 상태는 따가버린 거지. 절도해간 거예요. 밤에 와가지고. 네, 지난 10일 수확을 앞둔 토마토를 도난 나간 사건이 있었는데요. 예, 이런 일까지 벌어지네요. 한 그러니까요. 600그루 정도를 따갔어요. 한 150kg 정도는 따가지 않았나. 그러니까 보통 수확 시에 바구니가 한 50개 정도 채워지는데 이날은 33개만 채워졌더래요. 그래서 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. 많이 황당했죠. 그렇죠. 겨울에 기름 떼가지고 농사를 져놨는데 한참 비쌀 때 그걸 또 잊어먹었으니. 키로당 우리가 도매가가 9,000원 나올 때니까 뭐 아무래도 비싸니까 훔쳐갔겠죠. 뭐 쌀 때는 뭐 이거 훔쳐가겠어요. 이거 따가야 인건비도 안 되는데. 자, 이렇게 소비자부터 판매자 그리고 농장주까지 이어진 피해.